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관동 대지진 올해가 100년인데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초니까. 그 앞두고 지금 목사님하고 CR 쪽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 어떤 행사인지 우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백주전이기 때문에 동경 아라카와 강변에 있는 그 둔치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덕전이 걸려 있잖아요. 이 공식적으로 죽은 조선인들의 인원수가 6,661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분한 분을 기리는 의미에서 6,661명의 덕전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라카 강변에서 그 다리비며 벌판에 다 걸고 장식을 하면서 공주 상여 소리를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여에다가 우리 한국식의 그런 추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늑전 하나하나가 희생자 한분한 분이 한분 이름이. 한 분을 기리고 있어요. 우리가 2016년 광화문 행사 때는 다 오렸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찍기는 했지만 그 눈을 만들고 코, 입을 다한 사람 한 사람 만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수작업으로 이 넉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잘 걷다가 거기 강변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낚싯줄을 다 꿰가지고 이것도 긴 작업이었어요. 3박 이게 4일. 한두 분이 해서 될 작업 같지가 않네요. 3박 4일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몇 분이서 이 작업을? 일곱 일곱 사람이서요. 사람이. 그 며칠 동안? 4일 동안 4일 그냥 동안. 정신없이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밖에 출입도 안 하고 계속 이 작업을 했어요. 해마다 이런 작업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2016년에 하고 한번 하고. 이번에 이제 큰 행사죠. 이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 넉전 한장한 장을 만들 때 다른 에너지를 느껴가지고 그 3박 4일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긴 했는데 다음 날 일어날 때도 거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다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이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많이 줬다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마쳤습니다. 도쿄 아라카와 강에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왜 아라카와 강입니까? 아라카와 강이 가면서 도쿄 어디에 있죠? 스미다구에 아, 있거든요. 스미다구에. 도쿄 스미다구에 강변, 아라카와 강변인데, 거기가 어떠한 장소냐 하면, 그, 유언비어로, 그, 조선인들이 뭐, 학살당할 때. 학살당할 때, 일본 군인들이 무참하게 총을 쏴댔고, 그리고 또 일본 자경단들이 또 나와서 그냥 칼로 뭐 농기구 이런 것들로 다 무참히 학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파묻은 곳이 거긴데, 아, 거기다가 모아서 파묻었구나. 굉장히 큰 구덩이를 파서 묻었는데 이제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이런 사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한번 가서 파보자고 했는데. 어느새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전날 그걸 다 파서 옮겼어요?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운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우리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억울하게 죽은 우리 시민들이 이 광주 그양 망월동 이 장소가 아니면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라카와 강변도 그러한 기억의 장소로 보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라카와 강변을 해요. 지금 아라카와 강변에는 일본
자체 내에서나 아니면 민단이나 혹은 제일동포들이 중심돼서 무슨 어떤 기념일이나 추모비 같은 거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추모비가 없어요. 없어요. 그 아랑카 강변 근처에 한 5분 거리에 봉소나 단체가 있어요. 아. 그 봉소나 단체에서는 우리가 2014년에 우리 CR 재단에서 CR 순례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큰 그 학살당한 여러 지역을 우리가 종이학을 접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를 전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그 아라카 강변까지 다 순례를 했거든요. 예, 그럼 아라카 강변은 희생자를 모아서 이제 매장한 곳이고 네. 순례하셨다는 것은 학살당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장소를. 그럼요. 장소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봉소나 단체가 바로 앞에서 우리의 봉소나 꽃을 심어 놓고 또 무궁화를 심어 놓고 한국 사람들을 기리고 있어요. 아, 봉소나 단체라고 하면 한일 민간 단체입니까? 아니면 한국 일본인 일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의 시민단체로 1923 희생자들,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단체예요. 일본인 단체인데 이름이 봉소나? 네. 예.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여교사가 그거를 알고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예, 예, 예. 그 중에는 그 직접 지금 이미 생존자가 계시기가 힘들겠지만 그 목격했건 하는 그 증언자도 혹시 있었나요? 과거에? 증언자들이 있죠. 많이 뉴스에 또 매스컴에 많이 보도됐죠. 여기 6,661명이라는 거는 물론 이게 일본 정부가 그걸 한 번도 조사하거나 공식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걸 밝혔어요. 아, 밝혔어요? 그거는 그 동료신문에 이제 우리가 피살자들 예, 예. 그래서 도쿄, 지바, 군마, 가나가와, 사이타마, 도치키, 예. 이바라키 예. 이렇게 해서 6,661명이라고 그럼 각 지역마다 집계된 사람들 예.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일본 그 희생자 내지는 사망자 공식 집계에서 숫자로 확인된 숫자란 말씀이죠? 예, 공식적인 숫자예요. 근데 일설에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뭐 거의 300명도 안 되는 233명인가 뭐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신빙성이 많은 그렇죠. 그러면 100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행사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가서 하고 또 규모도 한국에서 몇 분이나 가십니까? 계획으로는 한 지금 이제 각자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한 사람이 가기도 하고 개인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주에서는 14명이 가요. 14분이? 예, 요번에 재해를 많이 당해서 인원이 줄었어요. 한 40명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줄었고 뭐 저희 식구들도 말고 한 80명? 80명. 뭐 거기 현지에서 우리 소식을 듣고 오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그 정도는 올 것 같아요. 다른 단체나 또 다른 이런 조직에서도 100주년 준비를 할 텐데 전부 다 합동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각자 이렇게 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그날 아라카와에서는 그 CR 쪽에서만 일단 진행을 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다른 단체들도 보니까 현지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예. 아마 이렇게 이게 저기 눈에 띄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CR 쪽이 가장 우선 눈에 띄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추도식을 드리는 예. 그런 행사는 아마 우리 한국 측에서는 준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봉소나 단체에서 2일 날, 우리는 3일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2일 날 2시 반에 행사를 해요. 거기에는 우리 한국 측에서도 여러 단체가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같이 주도를 하죠. 예, 2일에 그런 행사를 하고 이제 CR 중에 3일. 예. 3일 할 때는 이제 아까만 봉사단체도 있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리만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현지에 있는 봉사자는 2일날 2일이고, 아, 그게 이제 일종의 전체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씨야 독자적인 또 모임 따로 하는군요, 3일은. 네. 그쪽에 그 모임에는 그러면 현지에 있는 그 일본인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제일동포들도 있을 텐데, 네. 공식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나 자유롭게 와서, 와서 초대는 했어요, 아, 우리가. 예. 근데 얼마나 올지는 몰라도, 반응은, 해주셨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쪽에서 계획하기로는 한 80분이 가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CR 쪽에서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참가가 됩니까, 이렇게? 개별 참가도 하고, 이거, 있고, 공문을 보고 오는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 주로는 CR재단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오세요. 죄송하지만, 저희 목사님은 제가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지 저는 모르겠네요. 네. 6.25 난해 50, 12월에 50, 50년. 아, 그러시구나. 그 CR 활동 언제부터 해보셨습니까? CR 활동은, 2000년? 2000년. 1998년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네. 목사님이셨어요? 예. 신학 공부하셨어요, 원래? 예.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해서 보통 이런 일에 이렇게 어떤 관여하시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인연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뭐 특별한 일이라도? CR재단을 알게 된 것은, 이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의 긍지를 어디에서 찾을까 했을 때, 그 전에는 뭐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좀 CR이 뭐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후부터는 좀 한국인을 내가 존중하고 끌어안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할 분을 찾아 나선 게 유영모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신학교 강의 중에 교수 한 분이 이 CR재단을 소개해서 거기서 알게 됐고, 그 들어와서 이제 CR도 어떤 학식뿐이 아니라 삶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CR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그렇게 일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동 대지진에 관여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CR 술래길, CR 그런 삶의 공동체 나누면서 그런 우리의 주변의 인물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에서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씨앗 술래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첫번 제시된 게 관동 대지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4명 일본에 그게 몇 있는 분 년도였습니까? 2014년 2014년. 예, 거기에서 이제 씨앗 술래길을 하고 왔고, 2015년엔 70년 만에 귀향이라는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고선, 아, 우리가 이렇게 순례하고 했던 이분들이 한 번도 이 사회에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 광화문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때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광화문 행사를 했죠. 그리고 그 행사하고 나서, 아, 저 100주년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100주년에는 동경 가서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 평화의 탑을 세운다. 기념탑을 세우고, 이런 평화의 종을 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추도식을 우리가 정성 들여, 이분들을 추모하는, 그대 이들의 넋을 달래는 그런 행사는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국내에도 혹시 그이 행사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외로 이게 워낙 숨겨져 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매스컴이나 이쪽에서도 크게 관심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안 갖는
잊혀진 일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혹시 일을 행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알고 있던가요? 아니면은, 아, 이거 처음인데 하는 분들도 있었나요? 우리가 2016년에는 전혀 생소했어요. 근데 매년 이제 그 행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예. 많은 사회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게 되고 요번에 행사하면서는 예. 아, 1923 그건 알아. 이렇게 우리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사건 이 정도로는 다 알지만 내가 함께 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보실 때 그 지금 이 관동 대지진 100년이 됐는데 그리고 이 조선인 학살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은 아무 죄도 없이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일본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과한 적도 없고 사건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가 갖는 그 가장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 혹은 일본 민간인 시민 혹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사건 100년 전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나 그걸 생각하는 자세에 있어 뭐가 문제라고 봅니까? 그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의식이 없어진 것이 가장 애석한 일이고 정말 통탄한 일이고 그 제노사이드의 이 세계적인 문제가 곳곳에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구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뭐 자연히 이 행사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번 행사에서는 근데 일본 정부나 이쪽에 무슨 뭘 어떤 뭘 해다 하라고 촉구한다거나 뭐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단지 이제 추모 행사를 하면서 자연히 이제 추모 행사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지만 그 혹시 일본 정부나 혹은 그 지자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도쿄도나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바란다고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해주기를 해야 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화의 탑을 세워서 이러한 진실이 진실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그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진상규명을 우리가 촉구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로 그 무참히 학살한 그러한 일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정말 그 책임을 지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평화를 이루고 또 나아가서 세계가 평화를 이루고 그러한 일로 되어 나갔으면 제일 좋죠.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면에서 늦지 않았는데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감추거나 뭐 조금 이렇게 왜곡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바탕 위에서 사실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예예 그게 맞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뜻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또 현안으로 100년 전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또 강하게 갖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후쿠시마 요즘 핵오염수 문제 관련해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그 어민들이나 실제로 그, 후쿠시마 인근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고 사실은
그 해양 방출이라고 하는 바닷물에 버리는 그걸 다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그걸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본 정부의 저런 밀고 나가는 저런 식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한 이래로 한 번도 그 일본 지배 세력들은 그 생각 자체가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생각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문제도 저희들한테 심각하게 생각되거든요. 목사님. 네. 예. 저기 넷플릭스에서 예. 더 데이즈라는 예. 응? 예. 그 후쿠시마 사건을 그대로 방영을 했어요. 예, 예. 그 굉장히 정말 우리가 현실을 현장을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현실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세계에 거짓없이 표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밝히고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숨기고 어느 정도만 공개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예.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 그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의논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렇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운동으로 나아가야죠. 지금 그렇게 목사님 보시기에는 일본이 뭔가 있는데도 밝히지 않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정정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세계 사람들의 어떤 협조를 구하고 같이 해나갈 자세가 아니라 그냥 계속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사실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서 뭐 숨기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자주 가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너무 무관심해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덤덤하다 그럴까? 무덤덤하기도 하고 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이게 뭐지 해요. 거기 가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한 물어보면 정말로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 거. 일도 아니고 그게 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정말 이상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 150년 동안 그런 자세로 어떤 뭐 제 말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나 일본의 그런 행위가 주변 국가들이나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제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데 수천만을 죽였는데 거기에 그럼요. 대해서 자각이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반 시민이나 대중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도 되지만 그건 일본 일반 민중이라고 할까 일반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이런 그 지금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나 이분 하시는 이런 일이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쿠시마 문제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 왜 모를까요, 근데? 거기에는 예. 천황이라는 그 천황제 구조가 예, 예.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그런 자기들 과거에 어떤 잘못에 대한 자각 없고 반성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정신으로 산다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는 또 요즘 우리 나라 돌아가는 꼴도 보면 그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반대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태를 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른 그래야 제대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부도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정부 얘기는 뭐 그냥 두고요. 네. 한 가지 부터 여쭙게요. 이게 넙전이라고 네. 이름이 붙었는데 네. 그 의미는 뭡니까? 넙전은 네. 종이지만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죠. 예, 예. 늑시라면 혼 뭐 이런 혼, 거죠. 혼이 담긴 아하. 그러한 종이로 우리가 예. 받아들여서 근데 만질 때도 만지면 이상한 느낌을 다 각자 받는다고 해요. 예, 예. 예. 근데 잘 만들었다 하면 좀 높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디자인이랄까 요 모양은 누가 이렇게 그리셨어요? 우리 딸이 아, 디자이너인데 아. 딸이 아. 만들었어요. 예.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예, 예, 예. 이런 형상이 그 국제적으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2014년인가? 2016년. 16년에 한번 강화문에서 한 것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넉전은 심우선 선생님이. 아, 예, 심우선. 예. 민속학자. 민속학자 심우선 예. 선생님이. 아. 그럼 이 6,601개를 그 661명의 넉전.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다 걸려면은 그것도 엄청난 수기였어요. 이게요, 200kg가 넘어요. 아. 그래서 지금 어저께 배를 붙였어요. 예. 그 현해탄을 그 건너가고 있는데 예예. 이 하나의 무게를 들 때마다 예. 그 생각을 해요. 아라카와에 쌓여있던 시체들을 예. 우리가 들면 이 얇은 종이 한 장을 드는데도 이렇게 무겁고 이게 힘들고 이런데 그거를 조금씩 실감을 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게 진짜 한가 종이가 아니라 진짜 그럼요. 그들의 혼이 담긴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아라카와에서 우리가 달 때 무덤에서 나와서 함께 100년의 춤을 추고 더 이상은 원한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그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아라카와 강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봉선화에서도 첫 번에 그 아라카와 강에서 우리가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봉선화 단체 니시자키 마사오상이 거기에서 대표고 이제 올해부터는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답사를 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행사는 해도 되고 그러나 하나도 도와줄 수는 없다. 도와줄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뭐 초대장도 보내줄 수 없고 우리가 무슨 뭐 나무를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도 뭐 그런 것에 대한 답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내일 출발을 해요. 예, 예.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상여를 메고 갈 나무들을 예, 예.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헌화할 꽃도 준비하고 제사 준비를 또 거기 가서 또 다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지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세상이 그 상세하게 지도에 조그만 가게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예. 무슨 건축자재 뭐 상가 뭐 인터넷 뭐 이런 하나라도 다 자세하게 해서 잘 해서 펼쳐서 들여다보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가서 행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를 쓰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도와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네. 봉선화 단체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가서 상여면은 상여를 낼 사람도 있고 예 한데 그건 다 이쪽에서 가는 분들이 다 우리가 가서 하죠. 아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큰 일입니다. 예. 일단 잘 하고 오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